지금 상황이요. 오전 7시, 내일 오전 7시 복귀 결정이 아직은 안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는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로서 사실상 전공의들의 어떤 파업도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이 거기 반영이 안된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내일 7시부로 해서 아마 철회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합의를 했는데 전공의만 거기서 이제 파업을 계속 유지한다.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합의에 서로가 완전히 만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조하는 차원에서 좀이 타결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과 보건복지부에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4대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뭐 이런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체결하는 이 정책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집 의협 회장도 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원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원점이라는 표현, 정말 원점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글쎄, 물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여야 대치 상황이 많을 때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이제 합의하거나 뭔가 합의 이제 문구에 가는 데 해석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합의서도 마찬가지고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정부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회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맞으면 하는 거고, 네. 그쪽에서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원론적인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의협의 최대협 회장은, 저 뭐라고, 죄송합니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협의회나 이런 곳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원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 철회나 마찬가지 아니야. 왜냐면 코로나, 실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되고 원점에서 재논의. 코로나 종식이라는 것도 사실 언제가 이거 완전히 종식이라고 봐야 될지 사실 애매한 측면들이 그 있거든요. 협의문에 나온 예. 내용이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네, 그렇죠. 시점에 다시 예.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지금 뭐 WHO에서 하듯이 무슨 환자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걸 안정화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1단계를 유지하는 걸 안정화라고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야, 이거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으로 지속이 된다면 안정화는 아닌 것이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선 정국이 그러면 어차피 이거 못 하는 거니까 현 정부 안에서는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좀 해석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지금 하자고 어쨌든 코로나 종식 이후로 이제 나중에 미뤘다는 건 그것이 이제 완전 철회인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협 측에서는 전공의를 먼저 설득한다거나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었고요. 그 밀실 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그 관련된 이사들도 전혀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저희랑 얘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목소리 들었는데 이 전공의들이 반발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립한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공공의대라는 게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의학전문대학 가려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전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전 같은 걸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그래서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10년 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전공의들과 다들 의사협회에서 문제 얘기한 게 뭐냐면 공공의대 맞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지방에 의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같은 경우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원 수준을 현재 상황으로 해버리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상도 200, 300병상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의료 서비스 수준이 그렇죠. 서비스 수준이 남는 그만큼 편이잖아요. 상황에서 지금 공공의대를 만들어 놓으면 의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주장이 뭐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역에
1000병상 정도 되는 병원들을 만들어 놓으면 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 시스템이 어떤 의대 증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그냥 공공의대만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럼 10년 뒤에 다 서울로 몰릴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공공의료라는 게 지방에도 의료 소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과 인력과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과 함께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의대만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전남 쪽에 뭐 남원에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또 이 인력을 할 때 추천할 때 시민단체나 뭐 자치단체 추천한다는 안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지금 전공의들 볼 때는 이거는 좀 정당하지가 않다, 타당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한약 의첩이나 의약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별개를 하더라도 네. 지금의 의사 증언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공공의료 시스템 바라는 시각 자체가 정부 여당과 지금 현재 전공이라든지 의협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뭐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원점 제노미로 합의를 이끌었다 이런 결단은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 지도부가 아니 원점 재검토하면 이거 완전히 우리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의 아주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네. 다른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 모든 것을 연기시킨 거 아니냐 그런 네.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 생명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시했다. 결과적으로 의료진들의 이제 파업이라는 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을 좀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타협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일방적으로 좀 뭔가 국정 운영을 했고 이제 원내의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좀 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의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뭐 180석에 준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다면 더 세게 밀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런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향후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의료진들에게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요. 네. 뭐 함께 의료 계약을 저지하자고 뭐 응원 이런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 얘기는 뭐 그런 좀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 보시면 문정권 출범 후 폐학을 최초로 뭐 그리고 굉장히 강한 표를 썼어요. 네,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홍준표 전 대표의 메시지인데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문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폐학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뭐 이끌어 이 발언이 굉장히 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많이.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여당이 청와대, 그냥 지방 정부, 지금 국회를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시각이에요. 모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 다 관철을 시켜왔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 파업, 이 의료 개혁이 의료 파업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나 전직 야당 대표라 여기에 박수를 좀 이런 거거든요. 뭐 전직 야당 대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도 어차피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시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해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양보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것. 그게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라도 일단 해소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는 어쨌든 지금 대선 주자 1, 2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 지도자 제일 덕목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걸 가지고 좌파 정권의 폐악을 굴복시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그러면 의료인들을 도와주는 거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건 이제 여당 강성 지지자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의사들이 코로나 빌미로 버텨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저게 이제 의사들도 궁지에 모른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저렇게 이제 갈등을 유발시키는 발언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 유연함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런 공세죠. 일종의 공세는 여당이나 정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이익집단인 의사협회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야권의 의원이 아니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권의 지금의 문제는 이 국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의사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속에서 거의 국외자 입장, 방관자 입장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거나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존재감에서 약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또 아직 복당이 안 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김종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또 비판하는 거는 그 사이에도 정치적인 어떤 계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이 파업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 합의 이후에는 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합니다. 코로나의 중대고비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내일 전공의들이 뭐 이제 7시에 복귀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대통령 메시지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 메시지에서 또 저번 주에 논란이 일었던 게 뭐 간호사와 뭐 의사를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약간 메시지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 파업 전체를 뭔가 아우르고 이제 잠재우고 가려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어떤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자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통합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나는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어느 한편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시키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주된 임무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의사와 간호사를 편을 가르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사들은 저렇게 파업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호사는 저렇게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의료진이라고 하면 오히려 간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동원된 의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노고, 우리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의료진들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끝까지 왔다가 또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자의 역할보다는 한편의 어떤 편드는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각인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므로 해서 당사자 간의 어떤 타협을 유도를 해야지 예. 한편을 들어버리면 당연히 한편은 공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사태를 좀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때도 좀 극단적인 이야기, 어떤 강한 이야기보다는 통합적 메시지, 그게 결국은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봉합되고 있는 의료계 휴진 사태 분석해봤습니다.